조동일이 말한다. 조동일 문화대학 창조주권론 2 제4부 고침 사회 18강 대등 종교학 창조주권론 2 제4부 고침 강의 순서입니다. 오늘날의 불행을 청산하고 다음 시대로 나아가려면 인류 본연의 창조주권을 되살려야 합니다. 문학에서 철학하는 조동일 학술원 회원이 이에 관한 지론을 펼쳐냅니다. 종교란 무엇인가요? 알기 어렵고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정부의 문화부에서 종교를 관장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벅찬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종교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어서 철권 통치로 박멸하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비종교인이 절반을 훨씬 넘고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니 앞으로는 종교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말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알고 물러나 종교 문제는 덮어둘 것은 아닙니다. 종교가 계속 문제입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무엇인가에 관해 비종교인과 종교인이 각기 다른 쪽의 종교 신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고 다음 시대를 더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개해온 대등론이 이 과제를 피할 수 없다고 여기고 감히 맡아놨습니다. 종교는 사랑을 말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서로 같습니다. 자기 종교는 선하며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고 다른 종교는 악하며 다툼을 일으키기나 하며 전쟁을 부추긴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종교끼리 서로 다툽니다. 어떻게 하면 선하며 사랑을 말하며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면은 남기고 악하며 다툼을 일으키며 전쟁을 부추기는 면은 없앨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몇번 있었습니다. 18세기 불국의 계몽 철학자 볼테르는 자기만 종교만 옳다고 하는 유신론, 모든 종교를 다 부인하는 무신론 양극단을 넘어서서 둘 다 넘어서서 모든 종교는 각기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이신론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9세기 말 인도의 성자 비베카나다는 가난다는 모든 종교는 같은 목표로 향해 다른 길로 가고 있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교조를 받들고 제도화된 기성교단의 종교는 각기 다르게 경직되어 있지만 민중의 열망을 받아들여 후대의 성자가 다시 연하게 만든 종교는 깊이 상통하는 것을 구전을 정착시킨 성자전을 비교 고찰해 입증했습니다. 성자의 종교는 교조의 종교를 대체하면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지는 않아 더 진전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종교의 교리는 모두 신화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신화는 상상의 산물이고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더 나아갑니다. 신화가 상상의 산물이고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은 문학작품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미가 더 있거나 덜 있는 감동의 정도가 다른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문학작품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심하게 다투지는 않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공존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종교에서 하는 말도 이와 같아서 문학 작품처럼 상징이고 상상이고 상징임을 인정하면 모든 종교는 각기 그 나름대로 상상이나 상징으로 사랑을 말하면서 평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에서 대등하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등론의 종교관입니다. 한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아주 특별한 다종교 사회입니다. 부자, 형제, 부부 등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종교가 달라도 다투지 않고 지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세계 어디에도 없던 희한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대등론의 종교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지 않은 가운데 잠재적으로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종교 교단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극단주의 예외자들이 난동을 부려도 대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또한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작용하는 대등론의 종교관을 조심스럽게 밖으로 드러내 가다듬고 세상을 더 좋게 하는 방안이라고 천명합시다. 주눅이 들어있고 역부족인 지금까지의 종교학을 대체할 새로운 종교학을 이루어갑시다. 이것을 대등 종교학이라고 일컫기로 합니다. 대등 종교학을 교과목으로 삼고 학교에서 일제히 가르쳐 온 국민의 의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밖으로도 널리 알려 다음 시대로 나가는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돈 버는 방법인 치부술에서 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인 경제학으로 나아가 근대 학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학은 계급 모순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각 종교 교리학 상위에 대등 종교학을 확고히 이룩하면 이제 근대를 넘어서는 다음 시대의 학문을 열수 있습니다. 대등 종교학은 민족 모순 또는 문명 모순을 해결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과업을 우리가 선도해 온 세계를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일상에서 학문으로 세계문학 뒤집어 보자 등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